얘들아, 우리 모두 식당으로 가자. 맛있는 음식, 영양가 풍부한 샌드위치 만들러 가자. 요리사 선생님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셔. 빠삐리 삐뽀 쓰라쓰라삐리 뿅. 우와, 배고팠는데 정말 잘됐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배우게 될까? 요리는 정말 재밌어. 우리 모두 얼른 식당으로 가보자. 그래! 뭘 그렇게 혼자 드세요? 어머나, 너희들 벌써 왔니? 아, 뾰룡이가 너희들 운동한다고 하길래 나 먼저 아침 먹었다. 그게 아침이에요? 응, 요즘은 이렇게 가볍게 먹는 게 유행이야. 웰빙 식단 몰라? 너희들도 하나씩 먹어볼래? 네. 어때? 키도 쏙쏙 크고 얼굴도 이뻐지는 것 같지 않니? 하지만 배는 안 불러요. 그렇다면 대신 정말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볼까? 아, 샌드위치! 난 샌드위치 되게 좋은데 아쉽다. 나도! 맛있는 샌드위치 입안에 넣으면 내 몸에 영양이 척척척. 아이 배고파 배고파 뭘 먹을까? 너는 누구니? 여기 있던 발레리나 아가씨는 어딜 간 거야?
무엄하도다. 내 나이 올해로 15,947살이거늘 어찌 너희들이 내게 반말이더냐. 칠공주, 너희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로 삼촌의 동생의 장인어른, 암튼 아주 먼 웃 어른이신 나에게 무엄하구나. 키가 작다고 해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되지. 키가 너무 작잖아. 어른이면 우리보다 커야지. 나는 마법에 걸려서 이곳에 오게 됐어. 너희들이 신나게 놀면서 행복한 마음을 하루에 세 번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면 난 앞으로 500년 동안